자, 제 이제 바로 이제 기본 윤리, 자, 이쪽에 보실까 이제 기본 윤리, 뭐 품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에 이제 자, 품유지, 품위를 지켜라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우리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민법에 2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나와 있습니다. 29조에 보면 신의 성실. 자, 신을 저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중개하세요. 이런 소리가 이제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공정하게 또 수행해라. 꼭 법에 없을 것 같은 품위유지. 그리고 신의 성실. 이런 게 모두 법에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 33페이지 아래 보시면 선관주의.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내 재산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한다고요? 책임진다. 근데 이건 또 규정에는 없는데 판례에서는 해석을 또 그렇게 합니다. 개업공사한테 관리를 잘해라. 관리가 아주 최고로 상당히 주의 정도가 아주 높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관리 잘못했다고 꼭 책임 묻습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거의 안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비밀. 자, 비밀을 지켜라. 요거 이제 가끔씩은 한 문제로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자, 비밀 준수. 이제 반대 의사 표명하면 벌을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그 죄가 뭐냐? 라고 시험 문제 마지막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한 24회 정도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자, 2번 해보실까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형벌에서도 정비할 때 볼 건데 1학년 일반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등록취소 이런 건 없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짜리 징역 받으면 자격취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가 또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도 동네방네 비밀을 떠들고 다니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뭔 사무소에 그렇게 비밀 많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비밀이라고 뭐 할 만한 거 별로 없을 건데 문제가 되긴 된다는 겁니다. 지켜라.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등은 등 그랬으니까 정업원도 모두 지켜야 됩니다. 뭐 소속은 안 지켜도 된다네. 중개보전 안 지켜도 된다네. 자, 그거는 아까 공정한 업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 개업하고 소속 외에 안 지키는데 여기 모두 지켜야 됩니다. 등. 그리고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예외. 예외는 있으니까 뭐 국회가 하고 선서하고 괜히 또 비밀이니까요. 매도매수는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제 더 크게 교도소 갑니다. 그때는 다 털어놔야 됩니다. 그때는 털어놔도 괜찮고 위법성 없어지고 그입니다. 그래서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뭐를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그러면 업을 떠나면 영업을 안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 지키래요? 무덤 갈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뒤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 등이 그러니까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무소 이제 그만 안 다니는데요.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사무소를 아예 나와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으니까 업무를 떠나도 또한 같으면 비밀은 계속 지켜라. 요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나마 이제 3학년은 아닙니다. 몇 학년이라고요? 1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사무소 하다가 정비에서 거기서 이제 볼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3번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이제 그게 이제 반의사고요. 불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근데 매도 매수는 반대 의사 표명 안 해 줍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뭐 하지 않는다. 불벌. 벌을 하지 않겠다. 라고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해줬을 때 벌을 하지 않지.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교도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이제 기업번에 나오죠. 위반한 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 매도 매수인,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국가도 뭐는 할 수가 없다, 벌할 수 없다. 매도 매수인들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처벌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에서는 벌하지 않는다. 자, 요것만 그렇다. 다른 죄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여기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중에서 반대 의사 표명했을 때 벌하지 않는 죄가 뭡니까? 라고 해서 비밀 준수 요걸 찾아라. 그런 문제가 이미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저 비밀은 안 나올 줄 몰라도 세 번째 거리계약서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요거 별표 세 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재사항, 저기 박스에 있는 기재사항 아홉 개. 왜냐면 거리계약서는 소식이 없으니까 내용도 나오고 기재사항도 나오고. 자, 요즘 최근에 이제 기재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박스에다가 한 네 개, 다섯 개 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거리계약서 기억이 지그시인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거리계약서 작성 보실까요? 중개가 다 끝났을 때 자, 소식도 없는데 거리계약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매도매수인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막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게 되면 제재가 어떻게 될까요?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고는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별표 안 커요. 3개월로 안 커요. 근데 거짓은 아주 제재가 큽니다. 이거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거짓. 그러니까 3억짜리 막 2억으로, 2억짜리 5억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방송에도 많이 나올 건데 거짓으로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는 하나는 2억으로 써놓고 하나는 3억으로 써놓고 뭐 3억짜리가 저기 세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3억으로인데 2억으로 써놓고 다운계약서 들어가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하게 되면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상대적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642기에서 나중에 뭐 거금할 때 거리계약서 거짓하면서 또 볼 거니까요. 꼭 기억을, 제재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거 쓰게 되면 제재가 뭐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실무 때 바로 걸려요. 그냥 법대로 딱 법전 떠들어놓고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보니까 잘 알아요. 여기입니다. 몇 점 몇 항에 있는지 다 압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그냥 간단히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2번에 거리계약서는 정말 소식 있다 없다. 저거 계속 몇 번씩 나와봤습니다. 소식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매도 매수인에게 줄 소식을 왜 국가가 정해놓고 요걸 쓰라고 계약자의 원칙을 파기시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계약은 자유롭대. 소식도 내 마음이고 상대방 선택도 내 마음이고 그 계약서의 내용도 내 마음이고 국가가 개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구만. 알아서 하기. 팔고 싶으면 팔고 누구한테 팔고 싶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유 원칙 때문에 국가도 서식을 주고 요걸 써라. 이럴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서식 없다. 자꾸 서식을,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서식을 어디서 보셨냐고요? 볼 수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식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요 장관 대신에 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면 협회가 뭐 협회는 아주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협회가 무슨 국가입니까? 그입니다. 그냥 우리네 단체구만 기억입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국장이 나와야지 여기다 시도지사가 뭐 어느 시가 할 거예요. 그입니다. 서로 한다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가서 세종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합니다. 그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바로 여기 앞에 청사 있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정문에서 바로 오른쪽에 국토교통부. 그쪽 이제 업무도 많으니까 바로 접근하게 또 편하게 되어놨습니다. 다 이웃일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주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해서 표준되는 서식을, 이렇게 서식이 없으니까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리고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권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좀 이따 이제, 거물조교, 이렇게 앞글자 따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그 이제, 거리계약서 기재상, 뭐, 여기다 정말 표표 세 개를 해놔도 괜찮습니다. 뭐, 안 낼 수가 없다, 기입니다. 그냥 기재상은, 아니면 또, 서식에 자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인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계속 냈는데, 교부일자는 기재상 아니다,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저기 8번에 밑줄 그어졌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기재사항 보실까요? 자, 돈을 주고받고 누가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계약 대상물이 어디 있고 뭐 소재 면적 이런 것들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근데 이제 자, 수도권 토벽 이제 좀 이따가 확인 설명 볼 건데 그거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한번 뭐 쓴 거는 할 거 없고 여기는 거래 계약이니까 거래가 되면서 누가 돈을 주고받았어, 매도 매수인 누구요, 그리고 물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의 뭐 인적사항, 그렇죠? 매도 매수인, 매도인 홍길동 그리고 이몽룡 해가지고 매도 매수인이 누구냐고,
요걸 먼저 써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물건은 어디 있냐고. 자, 뭐라고? 두 번째, 물건의 표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거물, 자, 거물 조격할 때 거물 그렇게 땄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좀 어디나. 자, 부동산 거래신고가 됐건 옆에 있는 자, 금융용 계약서가 됐건 어디나. 세 번째, 계약일은 있습니다. 계약일. 10% 받은 날이 언제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날짜가 된다는 겁니다. 잔금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일. 10% 받은 우리 계약합시다. 요 날짜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일이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예정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거래 금액. 그냥 확인 설명에도 예정, 그리고 전속 중계약에도 거래 예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뭐 여기 뭐 중도금 잔금도 있을 건데, 자, 계약 금액 및, 그리고 그 지급, 그러니까 언제 줄 거냐고, 금액이 얼마고 언제 줄 거냐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돈을 얼마, 언제, 어떻게 줄 거요? 이런 소리를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요? 고소입니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물건은 언제 줄 거니? 그입니다. 잔금 치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동시행의 항변이라고 자꾸 배우지 않아요? 그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건이 먼저 건너가니까 잔금이 안 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잔금을 줬더니, 먼저 줬더니 이제 물건이 안 와. 물건 안 오더니 이중매매 됐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상 증명서는 뭐 다 등기필 정보도 다 떼서 주고도 자, 본인 신분증명서 가지고 등기소 가면 먼저 다른 사람한테 등기도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일시, 자, 인도일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몇 년, 몇 월, 몇 일. 여기는 가장 마지막이겠네요. 아까 오자마자 계약금. 거기도 자, 기재하지만 가장 마지막 날도 기재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가요.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 정말 거래계약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소유권인지 지사권인지 저당권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뭔 권리가 넘어가. 부동산 거래신고에는 없다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하나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기재 안 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계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이러면서 무슨 권리가 넘어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요 조건이나 기한도 정말 어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조건, 기약 나와. 그 다음에 거문용 계약서 당모가지 개득이 할 때도 나옵니다. 조한다 할 때도 나옵니다. 여섯 번째 저기 보인의 계입니다. 그리고 하다 다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입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1차 시험 문제도 무조건 나오잖아요. 막 기정자 앞글자 따고 난리를 치실 건데요. 계입니다. 조건부 계입니다. 조건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달성될 수도 있고 기한은 확실하게 올 건데 언제부터 뭐 시기비 종기부 하면서 배울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조건이나 기한. 근데 있으면 없으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써놓고 다음 중에서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 건 뭐니 이럴 때도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조건 그리고 약정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면 계입니다. 있으면 없으면 쓸 수도 없으니까 놔둬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확인 설명서 같이 주니까,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라고요? 교부일자. 치사하게 이걸 작성일자, 아직 안 해봤는데, 모의고사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작성일자 말고 뭐라고요? 교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려고 오늘 써놨다는 겁니다. 항상 먼저 써놓습니다. 그리고 당일치기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땀 뻘뻘 흘리시고, 몇 번 틀려갖고 왔다 갔다 하면, 매도모 있으면 짜증나고, 난 자신은 네 사무소 안 올래. 이럴 겁니다. 지금 3시간째 계약서만 쓰고 있으니까,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려면 막 손도 떨리고, 그냥 어짜도 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먼저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또 나중에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면 또 맞는 것 같은데 뽑아놓고 보면 또 틀렸네 해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완성되면 그때 오시면 도장만 찍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작성하니까 작성일자 말고 무슨 날짜? 교부일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줄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짜. 오늘 작성일자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잘못 쓰면 업무정지 당한다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뭐라고요? 그 밖에 약정 내용입니다. 약정 내용 많잖아요.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농취증 안 나오면 없던 걸로, 허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저기 뭐 조건이나 거의 비슷한데 하다 약정 내용 요것도 기재해라. 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앞글자 따놓으시고요. 그리고 근데 거민용 계약서에 바로 거민용 계약서에 여섯 개가 또 없으면 거민을
날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기 뭐 등기법에서는 자주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막연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냥 당사자, 아까는 거래 당사자 인적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당사자, 뭐 여기도 매도 매수인은 써와라 그럴 겁니다. 검인 받고 싶으면 그입니다. 그래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옛날에는 다 검인이었습니다. 증여 그리고 교환 이런 것들은 검인을 받아가야 됩니다. 시공구청에 가가지고 검인과가 따로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목적 부동산. 저기 물건의 표시하고 비슷할 건데 무슨 물건이요?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럼 소재 면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나란히 있잖아요. 계약일. 계약일도 반드시 언제 계약 썼냐고 여기도 써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아까 거리 대금하고 이제 비슷할 건데 거리 금액하고 대금. 그리고 그 지급일자. 그리고 평가액이나 그 차액의 정상에 관한 사항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뭐라고요? 자 중, 개업공인사가 있으면, 자 없으면 놔두고, 직거래면 없을 겁니다. 직방이면 또 없을 거고, 개업공사가 있으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아까 조교할 때 7번에 보시면은 거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조 나오잖아요.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여기도 그 조건이나 기한. 아까 3번하고 그 다음에 요 6번 자 뭐 어디까지 다 있습니다. 이 6개밖에 없다는 검인용 계약서에도 나란히 3번 6번은 나오잖아요. 그럼 앞글자만 따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목 이제 개대가리 당목 개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꼭 그럽니다. 검인은 당목 개대입니다. 당목아지 개대가리 이럽니다. 좀 앞글자 따보니까 딱 맞잖아요. 당목아지 당목하고 뭐라고요? 개대가리. 당목아지하고 개대가리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옆에 이제 35 하다 듣는 중은 기분 나쁘실 건데 조만간에 절에 가실 건데 제가 그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누가 좋아한다? 중이 좋아한다. 좀 듣는 중은 기분 나쁠 건데 당목아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입니다. 맨날 그냥 풀만 먹다가 나중에 한번 먹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앞글자 땁니다.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이렇게 보시고 개인 또 그냥 명예훼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괜찮습니다. 개 또 중 좋아하신다고 중한테 일러 바치면 안 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네 번째 여기다가 서명 또는 자, 그렇게 시험 문제 역시 내본 적 있습니다. 28회 때. 그래서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미인. 자, 저 민 요거 하나 갖고도 시험 문제 정말 내봤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빵. 근데 또 전속 중개 계약서에서는 서명 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식에 또 그래. 거기도 막연하게 이유가 없는데 자꾸 서식에는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법에 자, 계약서에다가는 어떻게 쓰라고요? 서명 및 이름 쓰고 도장관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서명하고 날인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컴퓨터에서 이름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 입력시켜놓고 그대로 뽑아놓고 옆에다 이름 안 쓴다는 겁니다. 차라리 출력할 때 이름은 아예 공백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름을 써야 됩니다. 또 귀찮다 고민으로 푹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 날인 서명하라고 이름 쓰라고 게임입니다. 자, 기명하고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모인 푸기 이제 기명입니다. 이름 쓰라고 그입니다. 서명하고 날인은 그 두 개 하는 게 그렇게 귀찮니 그입니다. 그럼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서 작성했을 때 개업공인유사 또 가로에다가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저기 끝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아주 단골 문제로 아주 자주 낸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는 어디가나 다 이상의 게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누가 있다? 책임자. 분사무소 대표자 그럼 말이 되겠냐 이겁니다. 자, 세종시에 분사무소 있는데 서울에 대표자가 있고 그럼 서울 가라고?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기는 그냥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당의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주사하고 뭐라고요? 함께. 그리고 서명 뭐라고 했습니까? 및. 정말 서명 및 날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조는 뭐 서명 날인 할 수 아예 자, 없는 사항들이지 저거 계약서 쓸 수도 없고 업무 수행도 못하니까 여긴 하는 것은 오래 아니고 그리고 보증기간 꼭 물어봅니다. 몇 년이래요? 3년이 아니라 5년 하다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몇 년입니까? 5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재 등록주도 당할 수 있다는 아까 한번 봤었던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작성하면은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재 등록주소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 그리고 자, 상대적은 모두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업무정지 내려줄 수 있고 3년 동안 영업 못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업무하지 말아라 3개월로 안 때리고 6개월 때립니다. 그죠? 3년인데 3개월로 또 깎아주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제재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짓 나왔네요. 거래 금액을 거짓. 자, 거짓을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거래여서를 작성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꼭 밑줄에 넣고, 절대적 X, 그죠? 상대적. 상대적입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거요. 여기다가 절대적 그러면 우리도 너무 가혹하니까 여기는 3년 동안 영업 무조건 못합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봐줄게.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등록관청 여기서 옆에 보시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 교부입니다. 그리고 보존 아까 5년 보존하지 않으면 여기다 등록 취소로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업무 정지 제재까지는 꼭 자주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서도 제재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3번에는 여기다가 등록관청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속 종업원 자격증을 여기서 시장군수구청 장님이 주셨습니까?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자격증지니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는 지금 3번 옆에 시도지사 여기 좀 박스 좀 해놓을까요? 등록관청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심하게는 많이 안 해봤는데 모의고사도 자주 나옵니다. 맨날 바꿔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국장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기에 등록관청 그러면 싹 넘어갑니다. 지금 소속인데 개업은 등록관청이 많습니다. 2번처럼. 근데 여긴 달러.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받을 수가 있는데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 등 여긴 자격 취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제재가 세게입니다. 아까 등록 취소였는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격 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 입니다. 또 괜히 또 자격 취소 이러면 안 되고 자격 정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별표 6개월로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아, 거짓은 크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기재사항 뭐 다른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일단 여기는 기재사항 쪽에서 이제 아주 뭐 중요하니까 한번 꼭 봐야 되고요. 하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4페이지인데 그리고 서식 있다 없다 그것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거래계약서 아마 이제 오늘도 이제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뭐 한 시간이면 두 개 정도는 나올 정도로 뭐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자 먼저 첫 번째 서식은 있다 없다. 서식 있다 없다. 그죠? 거래계약서 매도 매수를 줄 건데 국가가 만들어다가 요걸 써라. 그러면 민법에서는 계약은 자유롭다고 민법 교수님은 그랬는데 또 서식을 국가가 주냐고. 그래서 서식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는 이유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없다고 했더니 확인 설명에서 전속중개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교재 보면 다 나옵니다. 요거는 뭐 한다고요? 요게 없다. 그리고 보존기간 몇 년이래요? 보존기간 꼭 물어봅니다. 확인 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근데 요건 돈 있다고 몇 년이라고요? 뭐죠? 5년 저 보존 옛날에는 보관 그랬는데 뭐 같은 의미인데 보존 몇 년 한다고요? 뭐죠? 여기는 5년, 5년입니다. 자, 5년. 그러니까 이제 서식 있다 하고 3년 이러면 아예 엉뚱스럽습니다. 요 보존기간 모르면 아예 안 될 정도니까 정말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그리고 세금의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동안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낼 건데 3번 내용 내용은 꼭 물어봤습니다. 근데 기재상, 요 기재상 우리 9개 안 좋아하는데 9수. 자 여기서 이제 기재사항 그리고 요거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입니다. 법은 뼈대만 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만들겠냐고 졸다가 법도 그냥 대강 만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시행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개 있다고요? 9개입니다. 전속중개계약 공개할 거 7개도 시행령. 그리고 확인설명 9개도 요 시행령 개입니다. 그리고 9개입니다. 근데 무슨 조가요? 거물조교가. 이렇게 거물조교입니다. 거물조교. 자, 거물조교가 뭐라고요?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인권거래계약. 그래서 이제 좀 끔찍해 보이는데 인권, 그리고 이제 거래, 그리고 거래계약.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다? 9개. 바로 이제 자, 거래 계약 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개? 9개. 그래서 이제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걔 또 건물조교 해놓고 이거 어디서 나왔대 이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거래계약서. 같은 거를 시작하니까 거래계약서에서 건물조교 얘기했었지 갑자기 요 놈을 확인설명에다 연결하시면 큰일 납니다. 확인설명 수도권 토벽이요. 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누가 계약을 했냐고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문장 딱 보게 되면 거래 계약서 있었지라고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 기재상 아주 중요하니까 거래 당사자의 뭐라고요? 인적사항 매도 매수는 누구요? 네,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매도 매수는 누구냐고 당연히 거래 계약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인적사항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나 그리고 물건 어디니 세종시 어디가 있어 세종시 뭐 여기 나성동 물건에 뭐 표시 소재 면적 이런 것들을 표시를 거래계약서에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근데 조심하실 게 있으면 쓰라는 소리고 없으면 뭐해라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무슨 조건 하나 없으나 그냥 우리 계약합시다 해놓고 아무런 단서 없이 쓰면은 조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없으면 놔두세요. 있을 때 쓰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교가 뭐라고요? 교부 언제 줄 거예요? 교부일자. 요거 정말 시험을 자주 냈었는데 요놈은 확인설명서 다른 거 아니고 입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다 끝나서 거래계약서 같이 줄 거니까 확인설명서의 그리고 작성일자가 아니라 무슨 날짜라고요? 교부 분명히지만 여기다 작성일자 꼭 정말 내볼 겁니다. 작성 말고 요거 날짜 하나 잘못 쓰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교부 언제 줄 거예요? 정말 최소한은 하루 전에라도 꼭 써놔야 됩니다. 당일치기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서면서의 교부일자 이렇게 작성일자고 교부일자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어느 사무소를 다 가보세요. 미리 먼저 써놓지 먼저 당일치기로 하시는 분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정말 틀려요. 그리고 한두 번 틀려놓으면 다시 오라고 해야 되고 오라고 하니까 안 오고 그럼 나중에 문제만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하여튼 돈 받고 나고 나면 나 귀찮아 그럼 네가 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꼭 없고 하면 정말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서면서 교부일자. 자, 이름 한자가 막 틀려갖고 막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도 이름이 없다고. 저 인터넷 질문해 보면 아주 별소리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저를 갖고 개업 맞을까? 그게 또 민법이 오프일시 무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조심하세요. 인도일시 언제 줄 거예요? 인도일시 그리고 요 인도일시는 꼭 잔금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잔금하고 동시행으로 안 하게 되면 꼭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잔금 안 주면 안 줄 거예요. 물건 안 넘겨줄 거예요. 안 넘겨주면 잔금 안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동시행의 항변 같은 거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영수증하고 뭐 서식하고 뭐 하면서 꼭 보긴 할 건데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 무슨 권리가 넘어가니? 권리 이전. 자, 권리 관계가 아닙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자, 거리가 쓰는 거래되니까 뭐가 넘어가?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지상권이요, 전세권이요, 권리가 많다 보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나. 근데 자,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 하나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겸허하게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예전 거래면 안 됩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금에 그 지급도 지급에 관한 사항 해서 이제 등 지급에 뭐 속이진 않을 거니까요. 지급 돈을 얼마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지급에 관한 사항도 여기는 이제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정말 거래계약서에서 돈이 얼마요? 우리 세종시장님도 취득세 등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얼마요? 제일 관심이 다 있을 거예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계약일입니다. 10% 받은 날짜 계약일. 그다음에 약 그 밖에 뭐라고요? 약정 내용. 그래서 약정 내용인데, 공법상 이용자냐, 거래기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요 기재사항이 없다는 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자, 먼저,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법상.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 바로 들어갈 건데,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이용 제한 같은 거 있다, 없다? 용도 지역 기구 구역 등. 여기 나올까요? 안 나와. 그리고 확인 설명에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규제도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거 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졌다. 이런 놈들이 이제 나중에 디귿에 들어가면 저거 거래 계약서에 안 써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정,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다 끝났는데 뭔 예정이래요, 게입니다. 그건 확인 설명에서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 오자마자. 거기 또 의견 가격이니까 여기는 거래 예정 금액 그런 거 안 나와. 그리고 뭐 취득 관련된 조세가 나와요? 안 나와입니다. 그냥 돈만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이제 이런 건 이제 심하게 안 내봤는데 취득 관련 조세 하다 돈은 거래 금액 외에는 안 나오더라 라고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도 확인 설명 꼭 확인 설명이 있는 걸 갖고 시험 문제 자꾸 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 거래계약서다 수도물이 풍부합니다 이런 거 쓸 건가요? 수도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이런 상태 같은 것은 저기 확인 설명에서 이미 체크까지 하고 왔습니다. 쓰기 편하게 뭐 여기다 정말 수돗물이 풍부하네요.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네요. 어디 뭐 특약상에다 쓸 겁니까? 여기는 엉뚱한 수리가 될 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이렇게 틀린 내용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저것도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예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갈 때 먼저 뭐가 나올 거래 이런 것들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잘 안 보여. 그리고 물어본 취지도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면 답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막 박스에 막 경련 해갖고 4개, 5개 들어갈 건데 거기서 찾아낼 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은 1분 넘어가면 정말 안 됩니다. 1분 넘어가면 다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다 그러는 거 아닌데 한 50%는 찍어서 맞춰야 그래 나중에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쫓기면 다 틀립니다. 정말 나와갖고 내가 요걸 틀렸냐 하면서 아주 미쳤다고 그냥 아주 그때 뭐 쉬었다고 막 그럴 건데 급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에라 모르면 3번 그럼 큰일 납니다. 아, 그래봐야 5개 중에서 하나 남습니다. 뭐 3번이 많이 나온다고요? 아니요. 자 3번이 한 10개 나오면 이제 그 번호를 바꿉니다. 적게 나온 거 바꿔갖고 아무리 틀려봐야 7개, 9개입니다. 7개, 9개. 그러니까 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쭉 세보고 2번이 보니까 막 2번이 막 11개 나옵니다. 그럼 2번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어도. 그러니까 최소한 7개에서 9개 그리고 딱 정확하게 정말 딱 어느 시험 문제 보면 다 8개씩 맞춰놓은 게 올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절대로 5, 8에 40, 40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이거 다 봅니다. 다 봐가지고 뭐 2번 10개 나왔다. 그럼 그거 바꿉니다. 바꿔. 다른 거하고 맞춰서 바꾸니까 꼭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럴 시간 자체도 없지만 쭉 보니까 화이트를 지울 수도 있잖아요.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답안지 이거 바꾸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바꿔도 되니까 화이트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저도 역시 항상 물어보는데 뭐가 컴퓨터가 바보가 되고 이걸 토해냈다 그러면 오면은 수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그냥 쓰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바꿨는데 또 못 쓰다가 또 틀리고 또 바꿨는데 또 틀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정말 돼버리면 아예 그냥 요 시험 그냥 머리가 아주 진땀나고 이미 늦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화이트 그냥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거 써도 괜찮으니까 화이트로 하시고 화이트 꼭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인펜도 요거 칠하고 있으면 세월 요걸 다 갑니다. 한번 쿡 찌르면 되는 거. 앞이 뭉뚱한 거. 그거 다 문방구함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모의고사 때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그냥 찍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거 다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만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요걸 다 채워갖고 이제 잘못 치고 이제 넘어가고 이런 경우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고 옆집에 이제 체크해놓으면 이제 우리 컴퓨터가 이제 이건 이제 토해내면서 난리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렇지 않는데 그냥 옆집까지 같이 채워놓으니까 이거 2번이요, 3번이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이거 토해내면서 이러면 이제 요거 이제 오답이요. 이런 식으로 뭐 시험지에다가 2번 써놨는데 정답이 2번이라고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그건 본인 실수 해갖고 요건 안 봐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봐주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다 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반만 넘어가면 돼요. 괜히 잘못 칠하다 넘어가니까 조금만 칠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쿡쿡 찌르고만 다니면 됩니다. 쿡 찌르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새로 산 것들은 또 너무 이제 앞에가 좀 잘 이렇게 누르면 또 조금밖에 안 되니까 좀 써보고 써보면서 이제 쿡쿡 누르면은 바로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사서 이제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인 또 모의고사 보시려니까 20점 나오는데 왜 또 보냐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엔 정말 20점 나와요. 모르고 그냥 찍으면 50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듯말듯 하면 맨날 그냥 내다보면 피해 다니니까 20점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50점 다시 가고 이제 70점 다시 갑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50점 나왔다고 그냥 요 시험 괜찮네 할 건데 한번 제대로 알아봐 더 떨어져 게입니다. 더 떨어졌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항상 혼란스러운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의외로 좀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혼란을 좀 초래한데 혼란을 좀 빨리 초래해야 됩니다. 개인도 막 시험장 갈 날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막 정지가 안 돼갖고 막 뒤죽박죽 되면 이제 수습이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와야 됩니다. 저기 한 여름 정도 와야 이제 그때 그냥 같이 좀 쓰러지면서 괜찮은데 찬바람 나갖고 시험장 끌려갈 때 정도 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이런 시기가 꼭 온다는 겁니다. 그럼 좀 아예 수습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벼락치기 안 됩니다. 벼락치다 벼락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나 벼락치기 공부가 되지 연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공부만 하시다가 이렇게 공부만 계속 하시다가 뭐 했다고요? 정말 돌아가신 분들 계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막 독서실에서 막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 막 2시에. 근데 이것도 하루 뒤로 하실 거지 계속 하시다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셔갖고 공인중개사 되려고 했다가 뭐 되셨다고 이렇게 고인 되셨다고 정말 이렇게 우스갯소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되려고 하셨다가 뭐 됐다고요? 이렇게 돼갖고 고인 되셨습니다. 고인. 정말 그런 경우도 많이 써갖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루 좀 편하게 좀 쉬세요, 차라리. 배터리 충전했다가 다음번에 또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계속 쉬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흐름 찾아올 때가 어렵습니다. 계속 쉬시면 안 됩니다. 이틀 막 넘어가면 이제 아예 흐름 찾아오는데 또 한 달 걸립니다. 자, 이러니까 조금만 쉬셨다가.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시험장 가고 그러실 때는 체력 안배도 좀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만 하시면 그냥 겨우 눈 뜨고 계셔갖고 막 힘들어갖고,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찍어야 됩니다. 이러시니까 체력이 또 필요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잘 되고 안 되고 또 그러면 또 상담도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기 와서 이제 뒤에 이제 확인 설명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먼저 설명만 해놓을 건데 뭐 확인 설명은 뭐 우리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해.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어. 확인 설명. 그리고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잘 얘기해 놨습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은 오자마자 뭐를 확인해다가 사실관계,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관계 이런 걸 모두 확인해다가 뭐 하라고요? 설명하세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도 안 하고 돈 받아 이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안 하거나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억씩 막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말하거나 초과 보수를 받거나 그러면 또 금쟁이 걸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문장인데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언제하고 누구한테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거 보이네요. 언제 완성되기 전이고 그리고 취득이고 그게 딱 보여야 됩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된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이맛봐. 완성되기 전에 오자마자 어디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앉혀놓고 이 물건이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설명도 없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전 거기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근데 시험 문제 갖고 완성된 후에 완성된 후에는 그 옆에 있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오자마자 먼저 설명을 먼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있으면 환장할 겁니다. 한마디 대화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물건을 모르겠니? 이겁니다. 나한테 물어봐 그럴 겁니다. 내 물건이니까 내가 20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내 물건을 모르겠니? 이겁니다. 네가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당의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누구한테요? 취득하고자. 그러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쪽이니까 매수인. 매수는 아직 물건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 쪽에다가 취득을 하고자.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거래 당사자한테 이런 표도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라고요? 그 매도 보고 또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아니요. 한 사람. 여기다 그냥 이전 그러면 그냥 금방 네, 눈에 띌 건데 거래 당사자 그러면 정말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그 거래 당사자는 또 확인 설명서요. 두 사람 다에게 저기 뭐 확인 설명서 두 번째 줄 앞쪽에 보이네. 자, 이러니까 옆에 갖고 정말 나란히 비교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그리고 성실 그리고 설명하다가 몇 개는 설명 안 하고 그럼 큰일 나면 다 설명해야 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데 설명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대장 떼고 그러니까 이제 실비가 들어가잖아요. 비용 먼저 쓰고 돌려받아 고수리합니다. 세 번째 줄에 토지 대장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토지용계 확인서 더 쓰기 귀찮으니까 등 그려놨습니다. 등 그리고 설명에 뭐를요? 근거 자료를 뭐를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확인 설명의 내용도 정말 이건 아예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랜 이제 거리기하서보다는 조금 덜 물어봤지만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의 내용 이것도 시행령이 있는데 또 9개입니다. 우리 암조하는 9개
잘못하면 9수에 걸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재나 집원 등. 자, 요거 뭐 무장 안 바꿀 거고요.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소재 면적.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되겠죠. 나성동 어디가 있어? 요 종촌동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관계.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를 다 배우잖아요. 그게 뭐라고? 권리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려고 민법 배우지 그냥 심심해서 배우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정말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그 예정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먼저 오자마자 얘기하는 설명이니까 얼마 정도 돼요? 라고 의견 가격, 우리의 의견 가격. 저거 3억이라고 하는데 3억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깎아줄게요. 라고 해서 한 2억 9천까지는 깎아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매도는 너무 정말 높게 내놓습니다. 그럼 안 팔려. 해서 여기도 아주 그냥 뗐어가지고 좀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매수인도 좋다고 사. 깎는 맛에 사는 게 또 매수인이요. 네가 매수인 입장 대봐봐.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 보수나 그리고 실비의 금액, 그리고 그 산출량. 그러니까 중개 보수도 금액만 얘기하면 원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80만 원이 나왔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2억이면 0.4를 곱해서 80만 원 나왔네요. 라고 해서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뭐 직접 보여주면서도 설명을 좀 좋아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공법.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니나 거래규제. 정말 여기 나오죠. 거래기하세는 4번. 거래규제 이용자 안 써. 이미 확인 설명에서 하고 왔으니까 또 할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꺼내려도 한두 번이다. 그입니다. 딱 한 번이니 두 번 들으면 싫어. 또 그럴 겁니다. 안 얘기 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요 세 개가 자료 요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직접 못하니까 수돗물을 풍부하세요 라고 자료 요구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자,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벽면이나 도배 상태. 정말 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입니다. 매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도 편하고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1조 가장 정말 조사기 어렵다. 1조 그리고 소음, 진동 등의 뭐라고요? 환경적 공개입니다. 남의 집에 가고 일조량 파간다고 한나절 내내 앉아 계시고 뭐 때렸다고 밥 달라고 하고 쫓겨날 겁니다. 뭐 소음은 저녁에 난다고 주무셔 보시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자료 주세요. 상태하고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 5번, 6번, 7번 박스에다가 딱 써놓고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봐 라고 하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조량도 안에서 파악을 해야지 소음도 방음창이 잘 돼 있으면 안에서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하고 달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해서 자, 그 집이 근접성 등에서 접근성 여기 좋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라는 겁니다. 정말 어디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입지 조건 놓여 있는 입지 조건 안에 있는 건 환경 조건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입지 조건이고입니다. 네, 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입지 조건에 쓸 것이 뭐니 환경 조건에 쓸 게 뭐니 이런 것들은 이미 물어봤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환경이 약간 달라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보유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하면 정말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취득만 우리 세금 취득 보유 양도를 다 배우잖아요. 시험 문제도 다 나오긴 하잖아요. 양도 소득세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근데 설명은 안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홉 번째 볼까요? 권리를 모함에 따라서 취득 여기도 꼭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놓고요. 여기다 양도 그 다음에 보유 그리고 거래가 제일 치사합니다. 매매가 제일 치사합니다. 거래함에 따라서 거래 뭐 양도도 있는데 매매함에 따라서 매도도 있는데 매도도 설명하니 그입니다. 양도는 설명 안 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전속중개계약 이제 저 뒤에서 이제 또 하나 보긴 할 건데 전속중개계약도 비슷해요. 자, 먼저 소재나 면적 같은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냥 문장만 바꾼 거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특정하고 기본 두 번째 내외부 상태라고 해서 이제 벽면이나 도배 같은 상태 나오고요. 그다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상태 그다음 입지 여건 입지 조건이나 환경 조건 다 나옵니다. 권리 관계 그다음 공법상 이용자니나 거래 규제 그다음 이제 거래 여기도 예정 금액 좀 아예 그냥 1번부터 7번까지는 옆에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단지 이제 확인 설명에서는 세금 아홉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기 자, 4번에 보면 입지 조건하고 환경 조건
그 두 개가 나란히 거기 들어갔으니까 하나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금은 공개할 필요가 없어. 거슬리고 세금은 설명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그 확인 설명에서 저 아홉 번째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 아시랍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는 어디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다고요? 안 해. 매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도 편하고. 근데 요 자료 요구를 누구한테 하냐고,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도 시험 문제 요 자료 요구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여기 필요하다는 게 안 있어. 정말 내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디 등기상 치면서 대장을 떼봐도 안 나와.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매도인 집에 가서 자료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끝에 볼까요? 누구라고요? 매도. 여기다 취득 그러면 안 되고 쌍방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한테 당연 중개사물에 관한 상태, 안에 있는 상태니까 안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 근데 하 여야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엄청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거 꼭 박스에 넣을까요?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정말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 내봤습니다. 아주 그냥 다 쓰러지게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토지 같은 게 무슨 상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요구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정말 다 알아요. 그런 경우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자료 달라고 하니까 불응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나 봐. 아주 비가 철철 새나 봐. 그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 두 번째 앞쪽에 불응. 그 만약에 응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불응했을 때, 이상했을 때, 그입니다. 이것도 자주 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매수. 그리고 임차. 이제 또 매도. 아닙니다. 임대가 아닙니다. 매수. 그리고 임차 은행한테 뭐 하고요? 설명하고. 하고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는 자료 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기재할 난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안 쓸 건데 자료 요구가 있으나 불응함. 또 거기다가 자료 요구했는데 응함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응했을 때만 쓰세요. 이상할 때만 쓰세요. 응했을 때는 안 이상한데 왜 썼어요? 이겁니다. 거기는 나 불응했을 때만 쓰세요. 이겁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실까요?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다 끝났네. 그럼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여기 이제 중개 완성되어. 자, 완성되어 그 소리는 완성된 다 후에 완전히 다 끝나서 그래서 이제 뒤통수입니다. 거래가스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할 때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같이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써.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그 여기 거래 당사자잖아요. 이렇게 아까 확인 설명은 취득 쪽에만. 거래 당사자 쌍방한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 자, 옆에 있는 거래계약서는 몇 년인데? 5년인데.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몇 년이다?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확인설명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여기도 서명 및입니다. 여기다 서명 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도 및만 동그라미 놓으시고 위에다가 또는 X. 라고 이렇게 길목을 우리가 시험 보실 때는 꼭 길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만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자, 길목을 가서 딱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저것들이 여기다 또 서명 또는이라고 했나?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거래계약서 똑같습니다. 거래계약서 또 가로도 분사무소가 있으면 누구다? 책임자. 또 분사무소라 대표자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앞쪽에 글자 좀 적은 거. 그리고 서명 뭐라고요? 밑. 거기도 밑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해주시고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그냥 소속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 공인주사가 집도 보여주고 그리고 확인 설명도 하고 이렇게 거들었다 합니다. 거들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저 손님 누구래 그러면 서명 날인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여기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 있으면은 함께 뭐 하라고요?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최근에 등장했는데 한 번도 안 내보고 있는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경우 이러면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뭐 다 아는데 뭐하러 신분증을 맨날 달라고 한대요. 입니다. 옆에 중기어른한테 주민등록증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뭐를 증표를. 그러니까 나이가 애매했을 때 19 안 되면 법률행 단독으로 못 하잖아요. 방도 어찌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산만 등치는 아주 산만해갖고 오면은 나이가 애매하면 신분증 꺼내봐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18만 돼도 신분증이 나온다고요. 옆에 볼까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할까요? 문장을 잘 나가더니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왜 틀렸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신분증 요구도 할 수 있다. 아주 단골 문제를 자주 냅니다. 아주 우리 시험은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입니다. 저것들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어렵게 내면 다 떨어지니까 안 되고, 그럼 또 유리창 다 깨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쉬우니까 아주 내놓고 그냥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주 장난을 심하게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보시니까 여기다 100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500만 원이야, 이거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업무정지였다가 여기는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야, 같더라고요. 별표 400, 400, 500.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속은, 소속이 아마 억울할 겁니다. 소속은 제재가 더 세. 정지 먹고 쫓겨나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가 때리겠네. 기원하시고요. 그리고 작성교 보죠. 소속은 제재가 없습니다. 먼저 여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그러니까 소식이 더 제재가 큽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도. 확인 설명서 작성교부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별표 이제 3개월이 돼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는데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 입니다. 소식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름 쓰고 도장 꽝은, 이름 쓰고 도장 꽝은 소속한테도 의무가 있다. 저 소속한테 작성교부 보존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자, 별표가 3개월씩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점검해 놓으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볼 게 할 건데, 자, 뒤에 박스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박스. 한번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개시나 이런 거 이제 명칭이나 이런 것들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뒤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서까지만, 전속중개계약서까지만 쭉 한번 봐주시면 오늘 진도도 좀 끝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도 한번 또 풀어보긴 할 거니까 한번, 자, 요거 한번 잘 한번 체크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